손주 사진 잘 찍는 방법. 손주 제롱 맛에 힘들어도 손주 본다. 영상 하나 보세요. 내 인생 행복 프로젝트 용도변경 TV 손주 바보 할배 할매. 할머니가 천자지. 혜리는 예뻐요. 멋있나 예뻐요. 아이고 우리 석현이. 아이고 예만이. 예뻐요. 멋있나 예뻐요. 아이고 우리 석현이. 아이고 예만이. 이런 손주 재료용에 할배 할매 기뻐한다. 또 자랑하고 싶다. 손주 자랑 끝이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손주 재롱 보는 맛 최고다. 그리고 손주 자랑하는 맛도 노예 즐거움의 하나.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귀여운 손주의 모습을 스마트폰에 사진을 찍어서 자랑한다. 어떻게 찍어야 좋은 손주 사진을 찍어줄 수 있을까? 지금부터 손주 사진 잘 찍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아주 발달해서 대충 알아도 잘 찍는다. 침팬지도 사진을 찍는다고 하는 시대다. 셔터만 누르면 오케이. 이런 점을 감안하면 더 멋진 손주 사진 만들어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 손주들이 잘 가지고 노는 소품을 가지고 노는 순간에 자연스러운 상태에 찍으면 최고. 두 번째 방법.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을 찍어서 그 중에 잘된 것을 선택하면 된다. 연사 기능을 활용하자. 손주가 신나게 노는 모습을 순간 촬영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촬영되어야 한다. 그 기능이 스포츠 모드다. 슛! 손주가 공을 차는 모습을 순간 촬영했다. 그리고 찍는 위치를 바꿔보자. 다양한 구도의 사용이다. 촬영하는 위치를 바꿔보면 다양한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손주 사진도 인물 사진의 하나이기에 초점은 눈동자에 맞추자. 그리고 손주 전신을 찍을 수도 있지만 귀여운 얼굴의 모습을 크게 찍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귀여운 손주를 찍어보면 멋진 사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한 대 모아 자그만 앨범으로 만들어도 너무 멋지다.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앨범 만들기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주 사진이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관에 가면 오케이! 귀요미 손주와 함께 놀면서 멋진 사진 찍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할배 할매. 손주 사진 잘 찍는 방법이었습니다.